제4 적공편 4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 자리를 체로도 해석하고 용으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체 자리에서 보면 본래 낳고 멸함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고 더럽고 조촐함도 없는 것이나 용자리에서 보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윤회하며 짓고 받는 인과로 나타나는 것이라. 그것 하나만 잡으면 현성하여 영겁이 열리지만 잡지 못하면 작은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뻐하고 미워하고 옳다 그르다 하며 사나니 그러므로 성품 자리를 보아 넉넉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4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자리에서 생과 멸이 있는 것이 변 불변의 진리요 성리인바. 이 성리를 바탕으로 공부해야 정신이 맑고 밝고 바르게 커져서 탐, 진, 치가 일어나더라도 곧바로 비추어 녹여버리나니. 그러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는 큰 공부를 하는 것 같으나 갈수록 보잘것 없게 되므로 견성 후에도 꾸준히 그 자리를 회복시켜 합일에 가야 하느니라. 4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리를 모르는 사람은 궁량이 트이지 않아 화분 속의 나무와 같이 크게 자라지 못하고 성리를 아는 사람은 궁량이 트여 대지에 뿌리 박은 나무와 같이 크게 자랄 수 있느니라. 성인은 이 광활한 천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항상 평안하고 걸림이 없나니 성인에게 천지를 부릴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리를 깨치고 천지에 합일하였으므로 그 권리를 잡아다 쓰는 것이니라. 4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리를 오래오래 연마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환히 열리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도자들은 조금만 열리면 다 된 듯 넘치고 조금만 막히면 퇴굴심을 내서 걱정이니라. 성리의 토가 떨어져야 그때부터 성리에 바탕한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니 견성이란 우리가 저 산봉우리를 본 것에 불과함을 알아서 정상을 향해 오르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다시 내려와 사람들과 더불어 흔적 없이 살 줄 알아야 하느니라. 4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에는 3단계가 있나니 첫째는 초견성으로 불생불멸의 본체 자리와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인 대의 자리를 아는 것이요. 둘째는 중견성으로 대가 변하여 소가 되고 소가 변하여 대가 되는 대와 소의 자리를 아는 것이요. 셋째는 상견성으로 대가 소가 되고 소가 대가 되며 유가 무로 되고 무가 유로 변하는 대소유무의 자리를 아는 것이니라. 이 세 단계를 거쳐야 견성의 토를 뗀 사람이니라. 5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을 아는 데에도 단계가 있나니 비유하자면 등산불이 부처인 줄 아는 사람은 초등학생 수준이요.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인 줄 아는 사람은 중학생 수준이요. 저 사람도 깨치면 부처요. 나도 깨치면 부처인 줄 아는 사람은 고등학생 수준이요. 우주만상이 다 부처의 화신임을 아는 사람은 대학생 수준이요. 나의 자성이 부처인 것을 깨친 사람은 대학원생 수준이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 밖에서만 구하지 말고 안으로 돌려 자성이 부처인 것을 깨치면 항마도 되고 출가도 되고 열애도 되나니 자기를 업신여기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성불을 깨치는데 적공해야 하느니라. 5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김광선 선진에게 정리건곤대 한중 1월장이라는 옛글 한 구절을 주시니 고요함 속에 천지가 크고 한가한 가운데 1월이 길다는 뜻이니라. 불보살들은 고요함 속에 자성을 키워 천지를 한숨에 마셨다 뱉었다 하고 한가한 가운데 1월의 지혜를 기르나니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싸우려고 욕심을 부릴 것인가. 이 공부를 해야 나도 제도받고 남도 제도할 힘이 생겨 앞길이 영겁도록 광명할 것이니 쉼없이 적공하는 수행인이 되기 바라노라. 5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에서 가장 큰 산도 흙과 돌이 쌓인 것이요. 4대 성인도 적공을 통하여 대공심과 대공심을 이룬 것이니 시방을 다 담고도 남는 마음이 크게 텅 빈 마음이요. 시방을 다 좋게 해주고도 남는 마음이 크게 봉변된 마음이니라. 크게 텅 빈 마음에서 도력이 나오고 크게 공변된 마음에서 덕력이 나오나니 도력은 삼대력에 뭉쳐서 된 힘이요. 덕력은 자비와 희사가 뭉쳐서 된 힘이니라. 5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방도 비인방이라야 살림살이를 들여놓고 살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텅 비어야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일체 만물을 다 포용하는 허공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으나 성인의 마음은 이 허공까지 다 포용함으로 더욱 크다 할 수 있나니 성인의 위대한 점은 허공의 주인이 되어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심이니라.
54. 대산종사 병중에 있는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안정으로 일체를 해탈하되 관공, 양공, 행공을 표준 잡고 공부해야 할 것이니 관공은 유와 무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생과 사도 없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이요. 양공은 모든 법이 공한 자리를 기르는 것이요. 행공은 모든 법이 공한 자리를 드러내 상 없는 마음으로 덕을 베푸는 것이니라. 5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머님께서 열반하실 무렵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음양 없는 땅 한 조각, 메아리 없는 한 골짜기에 대해 나에게 세 차례나 물으셨으나 대종사께서 성리는 함부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으므로 그 의심을 풀어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나니 이 성리 자리를 알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생사인과를 자유하고 중생의 껍질을 벗을 수 있느니라. 56. 학인이 여쭙기를 저는 공부가 잘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산종사 물으시기를 내가 얼마나 공부하였느냐? 답하기를 1년 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해보라. 1년 한 것이 100년 한 것과 같은 사람도 혹 있으나 급하게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은 먼 길을 못 가나니 죽기로서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큰 힘이 쌓이게 되느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유무념 대조 공부는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대조 건수를 찾아야 하나니 자기와 먼 공부 표준을 잡거나 무관한 일을 건수로 잡으면 실속 없는 공부가 되기 쉬우니라. 유무념 대조를 오래오래 계속하다 보면 마음의 큰 중심이 잡혀 공부 표준이 서고 감각 감상이 수없이 일어나 일기 기재할 것이 많아지며 심신작용 간 시비이행에 밝고 바른 마음이 길들여져서 삼라만상이 나에게 법문을 설하는 부처님으로 보이게 되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중심이 잡혀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닌 평안함과 고요함이 그대로 일관되느니라. 58. 대산종사 염불 십송을 내리시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삼계업장이 소멸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가 청정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임해망량이 항복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육군이 항상 청정하여 대지혜 광명이 발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심량이 광대하여 재불조사의 시민을 닮을 만한 대법기가 되어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생사의 자유를 얻어 육도를 임의로 왕래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무량세계 무량겁에 무량중생으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삼계 진루가 다 사라지고 심월만 홀로 빛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삼계의 유주, 무주, 고혼을 다 천도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탑을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아승 기겁에 흐를지라도 대서원, 대법륜, 대불퇴전이 되어지이다. 나무아미탑을 5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60. 대산종사 기원문을 지으시니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피은자 김대건은 정심 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운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주시고 땅은 만물을 다 실어주시며 성인은 만물을 다 혼염하여 화지 육지하시나니 불제자 김대거도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삼세 재불재성님과 마음을 연하고 기운을 통하여 천지인 삼재에 합일할 수 있도록 큰 광명과 위력을 내려주시와 도명덕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6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공부할 때는 어느 한 방면에 능한 바를 다 쏟지 말고 감추어 둘 줄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원평에서 약을 캐며 기도할 때 신령스러운 문구가 솟아나 글을 써보니 과거의 문장가 보다 못할 바가 없고 중앙총부에서 붓글씨를 써보니 옛 명필보다 못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때 한 생각 돌려 글문을 닫고 붓을 던져 쓰지 않았나니 내가 잘하는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함축하였기에 뒷날 대종경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솟았느니라. 62. 대산종사 3대 불공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불석신명불공이니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을 위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고 다 바치는 불공이요. 둘째는 금욕난행불공이니 재생명리의 세상 낙을 이 공부 이 사업하는 데 돌려 큰 정진과 적공으로 고통마저도 참고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불공이요. 셋째는 희사 만행 불공이니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고 정신 육신 물질로 기쁘게 무념무상의 보시를 하는 불공이니라.